인사만 마치고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진근 씨. 부추밭에 할 일이 남아서인데요. 한창 크는 부추에 퇴비를 주기 위한 고랑 파기 작업. 아버지가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진근 씨가 하고 있습니다. 고랑 다 탔나? 어찌된? 어, 벌써 다 탔네. 그래 쭉 밀어라. 빼딱하게 해가지고 쭉 밀어라. 잘한다. 힘들다 여기는. 진근이가 이거 힘드는 거 해주니까 이거 아빠가 완전 그저 먹기네. 제 귀농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연로한 부모님 걱정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힘든 일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진근아, 고가고 이제 요 마지막으로 약 쳐보자. 영양제 이거는 얼마에 샀어? 영양제 이건 엄청 비싸. 발근제는 25,000원, 겹쳐소이는 한말 70,000원. 그 옆에 체험농가 그 홍근형 있잖아. 거기서 액비 만드는 거 봤거든. 그 되게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 우리 친환경 하면 이제 액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네가 한번 잘 알아보고 한번 발근제 만드는 거. 그렇게 한번 해봐. 처음 귀농 후 4년 뒤부터 친환경 농사를 시작한 진근 씨네. 한때는 농사법을 두고 아버지와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지금은 친환경 농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법에 맞는 재배법이나 영양제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꾼 다 됐... 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농사일에 매달리는 진근 씨. 그런 모습이 아버지도 뿌듯한가 봅니다. 친구야. 예. 가자, 액비 만들러. 아, 예. 안녕하세요. 오빠. 네, 그 액비 만들 부엽토 좀 주러 갔다 올게. 사장님, 진근이 잠깐 데리고 갔다 올게요. 네. 가자, 어디로? 네. 진근 씨를 찾은 이는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웃 농부인데요. 둘이 함께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뒷산. 이곳에서 액비에 쓸 재료를 구할 예정입니다. 부엽토 가지고 이제 액비를 만들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농업에는 정답이 없어.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할까? 네. 수제 액비의 핵심은 부엽토에 사는 미생물. 미생물이 잘 생길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데서 낙엽이 좀 쌓인 데를 이렇게 좀 깊이 파야 돼. 그래서 삽이 있어야 되는데 삽을 안 갖고 왔다. 아, 그렇구나. 삽을 갖고 왔어야지. 아이고, 몰랐네요. 아직 멀었다. 그냥 겉에 이렇게 주울 줄 알았어요. 저는. 아직 멀었다, 멀었어. 안에 깊이 파야 돼. 낙엽도 같이 넣어가지고 해도 돼. 형은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여기 처음 들어올 때 교육을 받았어. 나도 한 3년 쓰다가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쯤에 뭐지? 이거 먹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재비가 덜 들어가는 거. 진근 씨 역시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액비 만드는 법을 배우려는 겁니다. 괜찮은 부엽토도 구했겠다. 바로 액비를 만들어 볼 모양인데요. 양파 망에다가 부엽토하고 이렇게 걸어놓거든? 내 생각에는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조금은 나중에 물 하고 나서 넣는다고 생각하고 물을 이까지 가득 한번 부어. 친환경 액비의 주 재료는 부추. 거기에 채취해온 부엽토와 소금을 비율에 맞춰 넣고 물을 채우면 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냐? 아니요. 3년 동안 밖에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온 거야? 뭐 하나에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농사하고 제가 하는 거고 다 이게 힘들었어가지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이제 여자를 만들어 와. 형이 추천할게. 아무리 봐도 스쿼시잖아. 스쿼시예요? 와이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운동 안 다니죠. 성공하셨네요.
훌륭한 조언 감사합니다. 고생하시오. 네. 다음엔 제가 한번 갈게요. 알겠어. 나도 이제 빨리 끝내야지. 네. 수고하세요. 그날 저녁 농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친구나, 뭐하노? 언니야. 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갑시다. 오늘 계란 많이 나왔나? 네,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와, 뭐 같아. 상이 일어났더니. 이어서 그래도 파티 하자 소리 좀 났어요. 나 몸살 아니지. 조용할 때. 절대로 아이고 절대로. 진근 씨의 재귀농 기념으로 친한 이웃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피클만 가면 먹으면 안 되나? 오늘 메뉴는 부추에 삼겹살입니다. 자, 드세요. 물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한겹 사고 있지? 상관이 없어. 2개 났어. 야, 친구나. 예. 아빠가 때. 엄청 늘어나가고 엄청 힘들어하셨어. 예. 근데 너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 너무 힘이 나고 좋은 거야. 예.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하는데 이제 점점 안정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곁에서 보기에도 너도 안정되고 엄마 아빠도 이제 안정돼 가는 것 같은. 지금은 전화 위복이 된 거야. 마음은 엄청 아팠지. 네,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지 스스로 지 혼자서 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 그리고 그래. 농사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너가 먹어. 나한테 나가서 생각 좀 해봐. 그래야 빨리 깨우치고. 소득이 초범이 아주 짭짤했다며? 아, 맞아요. 아빠도 용돈 많이 달라 하지 왜 그랬어? 통장이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야, 알아서 잘 가져가요.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할까?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돌아오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주말 아침 수확 작업도 없는 날이라 보통은 쉬는데요. 일찌감치 하우스 뒤쪽 노지로 나선 진근 씨. 뭘 하려는 걸까요? 제가 체험 농장? 그거를 앞으로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연구 중에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조금씩 이제 교육도 듣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재귀농 결심과 함께 세운 새로운 목표인 체험농장. 문화활동가를 했던 경험을 담아 음악이 있는 힐링 체험농장을 만드는 것이 진근 씨의 꿈입니다. 아뜨. 농장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싶어 요즘 하우스를 짓는 연습 중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하고 있노? 닭장 만든다. 비닐은 혼자 못 씌우겠다. 한번 씌워보자. 야, 닭장 씌우는 너무 고급으로 만드는 거 아이가? 진근 씨의 꿈을 알기에 아버지도 짬이 날 때마다 돕고 있는데요.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작업. 함께여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귀농에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땡겨주세요. 철사 조심하고. 어느 정도 하우스의 모양은 갖춰졌으니 이제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면 완성입니다. 야, 생각보다 야 잘 됐네. 모양 난다. 조금만 손 더 보고 마무리는 뭐 시간 나는 대로. 뭐 아, 뭐 자국 공간도 되고 뭐 뭘 해도 되겠다. 일단은 체험농장 당장 할 게 아니니까 뭐 닭장으로 쓰든지 창고로 쓰든지. 창고 하든지 뭐. 네. 잘했어. 지금은 빈 곳이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체험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전동보드를 타는 건 진근 씨의 취미 중 하나인데요. 말끔하게 옷까지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걸까요? 보드를 타고 신나게 달려간 곳은 진근 씨 멘토의 체험농장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왔어? 네. 네. 우리 농부학교 할 거고 일지하고 차타고 가져갈게요. 네. 오늘 안 덥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갑시다. 그래도 오늘도 적당히 바람은 불어줘가지고. 체험농장 운영하는 걸 배우고 싶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땅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감자를 심을 건데 최대한 간단한 작업들 위주로 하려고 해요. 농작물의 재배부터 수확뿐 아니라 농사나 농촌과 관련된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 둘, 셋. 자, 태연아. 아유, 친구끼리 호흡이 척척 맞네. 이 막대기를 돌리면서 누르면 좀 더 잘 들어갈 거야. 한번 돌리면서. 그치, 그치, 그치. 돌리기 스피드야? 여기 맞아요? 응? 보자. 여기 여기 심으래. 이쪽을 위로 해서 심자. 여기 보이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어때? 힘들지? 농사 짓는 거. 하나도 안 힘든다. 체질인 거다. 그러게. 하나, 둘, 셋. 그렇지. 심어. 자, 이렇게 해서 섭취. 한 개 성공. 성공. 한 번 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비빔밥 맛있겠다. 오늘 비빔밥이래? 오늘 미리 가르쳐줄까? 네. 비밀이야. 너무해. 오늘 맛있는 거야.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새참.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새참 가져왔습니다. 두비김치랑 주먹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닌 뒤 먹는 새참. 꿀맛이겠어요. 맛이 어때? 어떤 맛이야? 맛이 어때? 일하고 먹으니까? 두부 맛있어? 두부 어때? 두부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